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최윤아 씨의 미워도 미워도 이 노래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들어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 노래는 라틴풍의 그런 노래에 리드미컬한 그런 리듬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리듬도 살리고 그리고 라틴 뮤직에서 특징적으로 나오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살리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들어본 바와 같이 최윤아 씨의 살짝살짝 그 뒤집히는 그 목소리의 매력이 역시 라틴 뮤직과는 굉장히 청상궁합이다,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이 노래가 차분한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 저음으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기성정결의 그런 이 흐름의 원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 제일 편안한 저음 음역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이렇게 아주 감성적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미워도 미워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미워도 미, 네, 이 미자가 네, 강박자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로는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이렇게 박자가 돼야 될 그런 노래인데, 그렇게 되면 리듬이 처지기 때문에 미워도 미워도 할 때 그 뒤쪽에 있는 밑자를 앞으로 반박자를 당겨가지고 미워도 미워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있는 음정의 박자를 앞으로 반박자 당긴, 그렇습니다, 당김음, 싱코페이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싱코페이션을 쓴 그 부분에서 같이 몸 동작과 한꺼번에 이제 하게 되면은 미워도 미워도, 네, 이렇게 당겨지는 것을 몸 동작으로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쉽겠네요.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네, 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역시 반박자 앞으로 당기니까 싱코페이션. 그래서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자, 여기서 찾자도 역시 싱커페이션. 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미워도 미 당겨주고, 워도 또 당겨주고, 다시 찬 찬자 또 당겨주고요. 그래서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네, 이와 같이 세 군데는 리듬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는 사람 할 때 사람 사람, 여기는 호흡을 살짝 밖으로 따라 붙여서 내는 허성을 약 30% 육성에다가 가미를 하게 되면은 찾는 사람 이랬던 목소리에서 하하하하 목소리를 빼므로 해서 훨씬 노래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찾는 사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분위기를 주면서 라틴 뮤직의 특징적인 그런 요소를 여기서 감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자, 여기서 당겨지는 부분은 어디 어디냐 하면은 지워도 지워도 할 때 지자를 당겼고요, 지워도 또, 네,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할 때 생자를 또 당겼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 네, 나자를 또 당겼네요.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나는 사람, 는 자를 한 박자 처리를 해가지고 앞에 거는 또다시 찾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나는 사람, 는 사람, 는 자가 좀 길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최윤아 씨의 그 원본 노래에서 강조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대 그대, 요거는 살짝 속삭이듯이 그대 이렇게 속삭이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리듬과 그 다음에 감정을 같이 어우러지게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워도 미워도 또다시 찾는 사람, 지워도 지워도 생각이 나는 사람, 그대, 그 다음에 가슴에 시들은, 네, 시자를 당겼죠. 그 다음에 꽃으로, 네, 꽃도 당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남자를 좀 길게 해주고 마 네 이것도 역시 좀 길게 여유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요것만 따로 독립되게 놀이를 해주게 됐습니다. 이 밤 요것만 따로 독립되게 놀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여기만 감성이 좀 들어오게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 한 사람 생각나는 단 한 사람 사 활강이 되게끔 내려와서 람 이건 뭘까요? 네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줘서 감정을 더 풍부하게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듬이 좀 까다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자, 연결해봅니다. 가슴에 시들은 꽃으로 남아 쓰디쓴 추억을 한 잔에 담은 이 밤. 생각나는 단 한 사람 네, 이렇게 주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감성이 풍부한 그런 절제하는 소리로 대신에 이때 복부 힘을 충분히 네, 받쳐놓고 절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대를 만났던 네, 따로 독립된 음정을 음절로 줍니다. 그대를 만났던 약간 한숨을 쉬듯이 이렇게 한숨이 끄트러지듯이요. 그대를 만났던 그 다음에 잊혀진 네 여기서 이자를 정윤아 씨는 잊혀진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을 목소리를 부스러뜨리는 것을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균열음이라고 그랬죠. 잊혀진 네 그래서 잊혀진 계절이 오면 땅땅땅땅땅 자 요 리듬이 되게 잊혀진 계절이 오면 자 연결하면은 그대를 만났던 잊혀진 계절이 오면 둘 셋 넷 쿵 나도 모르게 모자 하나를 모 올라가라 오 내려오라 오 네 꺾는 목은 아닙니다. 그냥 이동하는 음정이죠.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쭈르륵 네 정말 주르륵 눈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이 되게끔 쭈르륵 이게 아니라 쭈르륵 솔직히 이렇게 속삭여주는 거죠. 주르륵 또 주르륵 네 그 다음에 그대 흘러내리네 뒤집는 목을 주면 더욱더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겠고요. 그대 흘러내리네 내리네 네 역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듬 위주로 노래로 전환을 합니다. 그대 흘러내리네 그댄 미워도 다시 자 그댄 빵빵 짜라라 짜라라 짜잔 요런 리듬이 되게 그댄 미워도 다시 자 그러면 강박자가 어디게 되느냐면은 미워도 미 당겨지는 이 부분이 강박자가 되고요 다시 할 때 다짜도 역시 강박자로 변환이 됩니다. 싱커페이션 당김음이 되면서 강박자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댄 미워도 다시 네 다짜 밑에는 시자의 초성글자 시옷을 빌려와서 닷 끊어지게 다시 이렇게 돼서 리듬을 줍니다. 그댄 미워도 다시 그 다음에 그댄 지워도 다시 똑같은 패턴이죠. 네 이렇게 똑같은 패턴은 앞과 뒤가 똑같은 패턴을 우리는 동형악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댄 지워도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밑에 시옷을 시자로 빌려와가지고 리듬을 주겠습니다. 그댄 미워도 다시 그댄 지워도 다시 내 맘 적시듯 할 때 적시듯 얘기를 갑자기 확 소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절제의 묘미를 주겠습니다.
내 맘 적시듯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소리를 최대한 절제 그 다음에 적시듯 또 흐르면 흐르면 여기가 음정이 좀 표현하기가 난해해요. 그래서 적시듯 또 후 흐자가 확 위로 뛰어오른다는 느낌을 가져야만 정확한 음정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 맘 적시듯 또 흐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의 미덕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 다음에 난 어찌합니까 여기가 리듬을 특별하게 좀 더 살려줘야 될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그러다 보면 난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면 리듬이 안 나오고요. 자 짜이라 짜라 짠 이런 리듬이 나오게 짜이라 짜이라 짠 난 어찌합니까 네 니까 주고 요요처럼 다시 또 당겨주고 니까 자 난 어함 니 요런 것들이 강박자가 되게 난 어찌합니까 예, 이렇게 하면 훨씬 리듬이 생동감 있게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난 어찌합니까 시린 상처도 미련도 갈 곳 이것은 앞에 미워도 거기하고 똑같은 동형 악구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고요. 시린 상처도 미련도 갈 곳 없는 쓸쓸한 이 밤 자 여기서 없는 자에 대한 최대한 복부 힘을 밀어줘야만 음정이 주저앉지 않게 되겠죠. 없는 쓸쓸한 이 밤 함 뒤집 눈목을 주면서 함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쓸쓸한 이 밤 이 한 잔에 네 여기는 네 역시 감정을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복부 힘을 바친 상태에서 절제의 감정을 주는 것이 좋겠죠. 이 한 잔에 쿵 주고 그댈 삼킵니다 니 약간 여유 있게 주고 다 종결음을 복부 힘을 바친 상태에서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다소 섞어서 다 이렇게 은은한 그런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속감정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죠. 자 연결해서 보면은요 시린 상처도 미련도 갈 곳 없는 쓸쓸한 이 밤 이 한 잔에 그댈 삼킵니다. 자, 이 다짜에는요 살짝 뒤집는 목을 줘도 매력이 있겠네요. 이 한 잔에 그댈 삼킵니다. 네, 이렇게 해줘도 역시 좀 톡톡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린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린 상처도 미련도 갈 곳 없는 쓸쓸한 이 밤 이 한 잔에 그댈 삼킵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다면 라틴 뮤직의 그런 톡톡한 속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감정도 충실히 나타내면서 그리고 이 노래의 후렴구절부터 아니요 이 노래 후렴구절만 그런 게 아니네요. 처음부터 싱크페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리듬을 많이 줬기 때문에 리듬과 그리고 속감정을 적절히 이렇게 잘 섞어놓은 믹스를 한 그런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최윤아 씨의 라틴풍의 노래에 리듬을 강조한 미워도 이 노래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